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샴푸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샴푸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정말 애플보다 큰 회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가 있지만 탈모 치료 샴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좀 의사들 사이에서는 좀 말을 바꿔야 된다. 오해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탈모가 생긴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다 샴푸 바꾸는 거예요. 다들 처음 시작은 탈모 샴푸인데 그게 사실 탈모의 골든타임이 아무래도 빠를수록 좋거든요.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앞에 그런 식으로 소모해버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나중에 우리가 치료 효과를 100%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모 샴푸는 그냥 도와주는 것, 그냥 좋은 제품을 쓰면 약간의 보조적인 효과 정도를 노리는 거지. 제가 항상 이렇게 해드려요. 좋은 필기구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필기구. 공부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필기구를 쓰면은 공부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성적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아닌 것처럼 샴푸는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탈모 샴푸는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자분들 특히 화장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트러블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싼 화장품이 자기 피부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샴푸를 사용해 보시고 트러블이 적고 자극이 적은 샴푸를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임신 중이라면 그런 거에 좀더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린이 전용 샴푸나 예를 들면 임신부를 위한 샴푸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기, 어린이 샴푸, 또 청소년 샴푸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샴푸들이 좀 자극감이 적어서 저는 그런 샴푸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저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를 적게 하고 우리가 저자극에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샴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면활성제가 일단 주예요. 그게 이제 세척하는 성분인 건데 계면활성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 씻기는 대신에 조금 자극이 세죠. 별로 트러블이 안 생기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계면활성제 굉장히 자극감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면활성제 중에서 그 SLES, SLS 이런 좀 복잡한 이제 상품명들이 그 성분명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그런 성분이 없는 샴푸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샴푸에 있어서 너무 그 민감하게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써보신 샴푸 중에서 되게 본인하고 잘 맞는 샴푸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제품을 제가 댓글에서는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좋은 질문 댓글로 주시면 또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